He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12월 18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힘차게 오늘도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은 양호한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0.11% 상승, 나스닥 0.10% 상승. 자, 3대 지수 다 신고가 또 다시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다만 고점부에서 조금 조정성의 양상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수도 0.47% 상승. 자, 유럽은 대체적으로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독일이 0.89% 하락.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 0.08% 상승으로 강보한 마감. 그리고 유럽이 아까 아침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 안 바뀌어요. 이거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 0.08 맞아요. 자, 전일 닥터K 야간에 진행했던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매매 현황도 1108달러 추가 수익에서 18,861달러 수익 중이다 라는 보고도 같이 함께 드릴게요. 연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체크해 보시면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1190원 인근까지 강하게 상승했던 환율 1166원까지로 급락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부터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왔다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인근부터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환차익도 노릴 수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은 유로도 같이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약달러 기조다. 중국 위안화는 7위안 고시된 거 확인했습니다. 엔화는 비교적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는 엔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 흐름 괜찮아요. 자,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수출이 많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니케이는요.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지표 양호하게 발표되고 미중 간의 관세 부분 해결되고 나니까 일부분입니다만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치고는 거래량 동반된 강세 보이고 있으니 양호. 자, 미국이 주택 및 지출 지표 등이 호조가 호조세. 그리고 유럽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영국이 브렉시트 우려 많이 사그라들면서 영국이 상당히 강한 폭으로 전일 말고요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토막 뉴스 좀 전해드리자면요, 비건이 방중하는데요, 19일 20일 양일간 거쳐서 방중하는데 대북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요구하겠다 그런 반응들 나오고 있고, 전일도 남북 경협은 좀 시원찮았습니다. 자, 미국 하원이 11일날 통과한 주요 골자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마라.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국방 수전법 통과했습니다.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압도적인 표차로 86-8로 통과됐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뭐 곧 서명하겠다. 너무 울고 먹으려 하는 상황에 제재가 걸리는 거죠. 방위비 분담 너무 하지 마라. 그죠? 맞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 있는 겁니까? 라고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굳이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냐 말이죠. 그죠? 미사일 기지들 이런 것들이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북한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벙커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동반되고 선물까지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면서 매수 규모가 선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상승적으로 조금 조정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그냥 전고점 돌파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2200 임박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전일에 갑이라 할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아,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와우, 판타스틱. 절반은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절반은 매도했, 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절반 정도는 매도했습니다만 절반은 들고 있다 이겁니다. 어제서야 차익 실현 슬슬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서야. 자, 13% 이상 수익 내고 있는 중이고 다안 던졌다 이겁니다. 추가 수익 나는 부분 더 발라먹을 생각이 있습니다. 추세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갑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수익. 자, 인증 좀 해드릴까요? 13% 분할 매도니까 그죠? 자, 삼성전자 이분은 좀 뒤늦게 좀 추매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6%대 차익 실현하고요. SK하이닉스 12.4% 자, 수익 나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링크에 보시면요,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도 링크가 있으니까요, 한번 눌러서 들어오시고 이런 수익률이라든지 상황들 좀 진행 상황들 좀 보시기는 카페가 더 좋으니까요, 가입해 놓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현재 오늘 동시효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닥터K가 분명히 한 11일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차별화 장세에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들은 사람 있다,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야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강세 보이고 있는데 손가락 빨지 않고 주포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가고 있다. 하이닉스 파는 것은 한국 조선해양 쪽으로 매수해서 플러스 진행 중. 그냥 판돈을 냅두지 않고 순환매 들어올 수 있는 조선주 쪽으로 베팅. 한국 조선해양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와 상당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투자 많이 지금 시행 중입니다. 한국 조선해양 조선주 들어간다. 여기서도 전고점 임금까지 가면 먹고 먹고 또 먹고 여기서도 한 4, 5%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전고점만 가도 4% 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환매 들어올 거 미리 길목을 딱 점령하는 게 닥터키 특기예요. 시장이 조금만 받쳐줘 봐요. 날라 댕기는지 기어 다니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o, disco. 자, 호텔신라도 연말 맞아서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 이제 예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한 지도자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 하나로 전체 국가가 몇년 동안 힘들어졌습니다. 그죠? 사드 배치라든지 중국의 열병식 옆에 떡하니 선다든지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이 우방인데 미국과 중국은 그래도 약간의 적대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그 나라 군사 장치하는데 옆에가 떡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미국이 야 사드라도 놔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지도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멍청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한 여파가 지금까지 온거 아닙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또 새로운 정상 간의 만남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한령 완벽하게 해제되지 않았습니다만 규제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되고 양국 간의 여행이라든지 교류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면세점 내지는 백화점 관련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쪽 주목해야 된다. 아모레퍼시픽 이런 화장품 조금 무겁습니다만 여기 있죠. LG생활건강 이런 화장품 주도 고가 브랜드가 오히려 중국에서 인기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자, 네이버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카카오도 조금 지금은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No problem. SDI, GIP 다 양호. 자, 셀트리온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자, 19만 원권까지 저항은 가볍게 조정은 가볍게 받고 이 저항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디스코, 요 디스코 어저께 추격했다 했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밀릴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끝없이 올라간 주식 없습니다. 올 만큼 왔어요. 전략 어저께 제시도 했습니다만 적당한 규모라니까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그냥 인정하고 여기서 반등할 때 제법 물량 실어버리면서 주포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적당하니 잘 처리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세요. 이렇게 달라요. 저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혼나야 돼. 뗐지?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앞전에 솔라당 팔아먹고 어저께 들어갔잖아. 그러면 안 돼요. 비단 디스코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자, 삼성전기는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안 쫓아간다고. 이렇게 안 쫓아간다고. 눌려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딱 기다리잖아. 여기도 딱 기다렸다 딱 들어가잖아. 그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시장 보합권입니다. 자, 셀트리온 18만원 이상, 18만 2천원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양상. 조금 조정받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빠져. 안 빠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만 해요. 크게 두각 나타내는 섹터도 잘 보이지 않고, 크게 하락을 보이는 섹터도 잘안 보이는데, 남북 경협 좀 시원찮고요. 자, 5G 약간 시원찮고, 소부장 어저께 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조금 시원찮습니다. 바이오는 반반 나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비교적 강세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 제약 바이오 조금 주춤하고 있는 양상 보합권이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시장이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야, SDI 뭐한방 2% 빠지냐? 그러나 물량 축소 많이 해서 그죠?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옮겨탔기 때문에 네이버 이런 쪽으로 옮겨탔기 때문에 노 프라브럼입니다. 이거 적당히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 기아차는 파업 돌입하겠다. 뭐 그런 뉴스 있어요. 정신들을 못 차려요. 정신들을 지금이 파업할 때입니까? 지금이 파업할 때냐고요. 누구누구 편들기 전에 르노 삼성도 파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어. 그죠? 그렇다고 그네들 기업이 그렇게 근로자한테 열악한 조건입니까? 자동차가 완전 귀족 노조예요. 귀족 노조. 이렇게 말하면 근로자 측에 입장이 있는 사람들 내지는 그쪽에 입장을 편드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경쟁력에 있어서 자동차 우리나라 연간 생산량 400만 대인가? 로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력에서 좋아지기 힘듭니다. 자꾸 노사 간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해외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기아 직원.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 많이 달라.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적정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현대차 공장 내에서 와이파이 제대로 안 터지게 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뭐 문제를 서로 제기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작업하면서 차 조립하면서 빨리 조립하고 앉아가 유튜브 보겠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노노간에도 그런 건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닥터케이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야, 근데 SDI 쉬운찮아. 자, 흥분하지 말고 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봐야 돼, 지금.
오늘 잘하면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끝까지 올라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나빠서라기보다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겁니다. 장 초반 아직까지 크게가 아니네요. 하락 출발합니다. 지금 빈츠님 반갑습니다. 시그널 날아가고 있어요. 잘 수행하세요, 빈츠님. 사라는 거잘 사세요. 한국 조선해양 샀습니까? 어저께? 사라는 거잘 사십시오. 푸른 거 보여.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푸른 거 보이면. 그죠? 연락이 올라간 거 푸른 거 보입니다. 저는 시그널 날리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 자, 방송 내용 괜찮다. 1번,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을 먹고 크는 닥터K입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간 보지 마시고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 본다면 오른쪽 중단에 있는 실시간 채팅 꼽표 하고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됩니다. 좋긴 좋은데요. 뭐 끝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끝까지 올라가겠냐고요. 저는 목표치를 9만원 잡았다가 오버슈팅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목표치가 넘어섰어요. 저 목표치 넘어섰습니다. 9까지 간다고요? 조정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조정 좀 받을 것 같다고요. 인제서야 던진다고요. 어제부터 인제서야 던진다고요. 실컷 먹고 한 14% 5% 먹고 그죠? 삼성전자 사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야, 오늘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이네.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어디가 강세를 보이느냐? 특별히 두각 나타내는 데도 없어. 그죠? 아, 여기 화장품 쪽이 좀 강세네. 화장품 강세입니다. 면세점하고 호텔신라 플러스죠. 들어가면 돼요, 호텔신라. 그냥 쭉 들어갑니다, 이거. No problem. 쭉쭉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키 맞추기라고요. 키 맞추기가 조금 유식한 이야기로 하면, 수남매라고요, 수남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T 전기전자 강세 보였는데 여기가 약간 주춤할 거다. 크게 푹푹 빠지기보다
주춤할 때 돌아설 수 있는 권역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 셀트리온도 되게 걱정하면서 매수 들어간 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IT 전기전자가 약간 주춤할 때 바이오 쪽 너무 많이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네요. 그죠? 근데 니는 왜 매수 의견 안 제시하냐? 저의 기준에는 안 맞아요. 제 기준에는 여기 위에 가야 제 기준에 맞는데 본인이 이 종목을 엄청난 규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컨트롤하고 컨트롤 할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서 내일 처지면 던질게요. 17만 3천 던지지 마.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위로 가 있네요.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 IT 전기전자 약간 주춤할 때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바톤 이어받을 주자들, 면세점 내지는 마트, 유통 관련 조금 많이 낙폭 과대했던데 이런 종목들 순환 들어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주가 흐름 양호하고 조선주도 한번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주도 올라탄다면 노 프라브럼. 나머지는 그냥 들어갑니다. 노 프라브럼. 네이버 아침 방송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위에 가 있습니다. 카카오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네요. 노 프라브럼. 자, 외국인 코스피 174 매수 중이고 기관이 좀 팔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기관은 팔고 있고요. 선물은 404계약 외국인 매수 중입니다. 자, 전기전자 조금 주춤하죠. 그리고 조선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자, 여기 화장품 계통이 오늘 강해요. 그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보합권입니다. 크게 두각 나타내는 권역도 없고 크게 혼자 왕따 당하는 권역도 없어요. 화장품 섹터가 비교적 강세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비교적 강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조금 쉬어 가려는 모양입니다. 일단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미국 선물도 일단 보합권. 자, 친구에 나오는 대사. 많이 묻었다, 아이가. 단기간 많이 묻었다, 아이가. 그죠? 좀 쉬어가야죠.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강하게, 좋은 주식은요,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은 가볍게. 다시 재상승은 강하게. 그게 좋은 주식이지. 뭐, 10일 동안, 20일 동안 끝내주게 막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지급한다. 참.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야, 진짜 세긴 세다. 외국인이 하인스 오늘도 쓸어 담습니다. 오늘도 쓸어 담아요. 자, 삼성전자도 쓸어 담고 있는 상황. 자, 한국 조선해양도 일단 외국인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고요. 호텔신라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외국인 안 들어오면 안 좋아해요. 기관이라 들어와야 됩니다. 자, 네이버 조금 고점부에 주춤하고 있으나 no problem. 순환매 양상으로 충분히 돌았을 겁니다. 카카오 관심 가져야 돼요. 카카오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SDI 시원찮아서 전략 매도했습니다. 이대로 와. 일부 갖고 있는 거 매도했습니다. 그냥 던져. 시원찮은 놈 던지고 한국 조선해양하고 카카오로 갈아탑니다. 어떤 게더잘 가는지 볼게요. 그럼 됩니다. 자, JYP도 뭐 양호. 기관에 막 들어옵니다. 별 무리 없어요. 야, 셀트리온 대번에 하락 전환한다. 저항권이거든요, 저항권. 너무 세게 밀리면 안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플러스권 유진하고 있는데 강세, 일방적으로 유지하기도 이 저항권이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자, HLB 시원찮다 그랬습니다. 98,000원. 자, 바이오가 급하게 하락 쪽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네요. 5G가 플러스권으로 싹 전환되고 있고요. 와우. 하이닉스 더 가. 와. 미친다, 미쳐. 와. 죽인다, 진짜.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단타 매매하는 내 스타일 같으면 팔았다더라도 여기 따라 들어가거든요. 팔았다더라도. 근데 우리 리딩하는 방향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죠? 이해를 못하거든. 이해 일부는 하겠지만. 여기 매도했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 매도했어요. 근데 올라타잖아요. 매수해버립니다, 원래. 밤에, 야간에 하는 거 봤죠? 디스코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희망. 이번에 수익 좀 났지? 자, 그러나, 팔아먹은 거 가지고 한국 조선해양 엎어쳤다 이겁니다. 한국 조선해양하고 카카오로 엎어쳤거든요. 카카오 사자마자 올라가잖아.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사 카카오 추가 사 하자마자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더 올라갈 확률보다 여기나 여기가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꼭대기까지 찰 만큼 찼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단타를 할줄 안다면 쫓아도 갈수 있다. 그러나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떤 경우 생긴 줄 알아요? 지금 대답이 없는 우리 멤버 있습니다. 회의 중일 거거든요. 나중에 나타납니다. 저 아까 못 팔았는데 어떡해요? 이럽니다. 어떡하기는 홀딩이지 딱 이럽니다. 그러면 그런 운도 좀 따라준 사람이 있어요. 자, 디스코님, 세부 전략 그림 드리죠. 여기 앞에 장대 양봉 안 깨지면 홀딩 55,700원 안 깨지면 그죠? 근데 소액이라 했으니 적당히 들고 가도 큰 무리는 없어요. 닥터K도 뭐 박살 난다고 던진 거 아닙니다. 탄력 떨어질 지점이 왔기 때문에 다른 거 교체가 더잘 먹으려고 그죠? 교체하는 거지. 야, 삼성전기 이런 것도 보세요. 딱 고르고 있는데 잘안 와요, 여기까지. 강하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주춤할 때 됐는데, 그거 팔아먹고 카카오하고 한국조선 들어갔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오늘 내일 정도에 강하게 반등한다 그러면 닥터 K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예야, I'm 닥터 K야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전략 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고 급등했어요. 그러면 조금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이 이렇게 음봉 크게 빡빡 떨어지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윗꼬리 달면서 조금 주춤주춤 1% 내지는 그 정도 상황으로 조금 주춤주춤 할때 그거 피해내고 기간 조정도 한 4, 5일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적당히 조정 어느 정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할 겁니다. 그 전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조정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재매수하겠다는 전략이고 카카오와 한국조선해양 돌아설 수 있는 순환매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있다 싶어서 이쪽으로 베팅한다. 호텔신라, JYP 이런 종목들은 탄탄한 상황이니까 그냥 홀딩. SDI는 시운차니까 매도. 셀트리온은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내지는 저항권에서 조정을 스무스하게 받는지 여부를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389억 코스피 매수하는 반면에 기관이 좀 던집니다. 533억. 기관이, 그죠? 아, 걔들이 뭐 머리가 문해충이겠습니까? 그죠? 아, 딱 봐도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그럼 좀 조정 받아야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라는 게, 그죠? 조정이라는 게뭐 엄청난 조정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 나왔어요. 직장인. 직장에 나 지금 매도? No, 여기 깨진 매도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 이제 봤는데 매도? 아유 미치겠다 진짜 여기 깨진 매도 아, 진짜 웃겨.
자, 전일 셀트리온 5% 정도로 많이 올랐어도 이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저항권을 지금처럼 아래 윗꼬리 달면서 스무스하게 잘 조정을 마치고 강하게 빵 뚫어야 돼요. 그죠? 이런 상황으로. 그 상황만 체크하시면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카카오 매수 의견 이후에 1%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우!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먹고 또 먹고, 교체 매매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죠? 제 의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의견이에요. 살짝씩 매도해 나가요. 아, 지금 보는데 어떡할까요? 이러잖아. 그죠? 회의도 갔다가 이제 보거든요. 저 의견은 매도입니다. 되게 나빠서라기보다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그러면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겠다. 이거라니까요. 그죠?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순환한다고요. 못 올라간 애들 올라간다고요. 카카오 이런 애들 올라간다고요. 그죠? 여기 딱 고점까지 노릴 겁니다. 일단 16만 원권. 그러면 만원 먹는 거 아닙니까? 만 원. 만 원이 몇 프로예요? 6%, 7%입니다. 그럼 된 거지. 14, 5% 먹고 또 들어가 6%, 7% 먹고 여기 올라가면 5% 먹고 그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좋아 죽는 겁니다. 그죠? 시장이 주춤할 땐 저도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대형 우량주 위주로만 해요. 제가 단타 못할 것 같아요. 잡주 파다닥 거리는 못할 것 같습니까? 디스코 못할 것 같아? 요? 그보다 더 빠른 거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면 그런 잡주 성향이 있는 걸 하면 불안하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그래서 대형 우량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추춤하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추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돌아서잖아요. 시장 곱하기 몇 배의 탄력 있는 수익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수익 이야기 잘안 하는데요. 지켜보시면 돼요. JIP 같은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시장의 관심은 비록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 쪽이 관심이 많긴 해요. 그런데 순환매가 슬슬 들어오다 보면 별로 비중을 좀 채워야 되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펀드의 비중.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전혀 메리트 없는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순환매 들어올 때 3, 4%씩 푹푹푹 튀는 경우 있어요. 그거 딱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양도 이게 다 깔아놨어. 이평선 밑에. 반등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슬쩍 갖다 담아도 문제없어요. JYP도 말씀드렸습니다. 22,500원권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카카오 말씀드렸고 15,500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 12만 5천원에 말씀드렸어. 됐어.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적당하니 분산해서 끌고 가야 돼요. 지금은 시장이 안 나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 없고 적당하니 뿌려놓고 수익 적당히 남이 살짝 챙기고 또 다른 섹터 순환 들어올 만한 섹터로 싹싹싹 들어가고 말은 쉽고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희망, 하이닉스, 던져버려. 더 토해내지 말고 던져버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적당히 알아서 했겠지. 형이 분명히 한국 조선해양 사라 그랬다. 위에 있어, 위에. 분명히, 살아있는 가격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하이닉스 적당히 챙겨 먹고, 어저껜가 그랬잖아. 올라가고, 여기서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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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여기는 오늘 적당히 다 청산하고. 다시 여기. 한국 조선해양 들어가고 카카오 이런 거 들어가서 추가 수익 나오고 여기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들이 적당히 올라오고 얘들이 적당히 내려오면
얘들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고 끝내주는 거지. 끝내주는 거. 그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면 돼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한 템포 쉬어갑니다. 그냥 지켜봐요. 별 무리 없습니다. 오케이. 자, 기관이 차익 실현 넣은 것 같아요. 전기전자 차익 실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익 실현 해요. 기관이 차익 실현 물량 나와요. 그죠? 그러나 시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없나 하고 들어오는 외국인들 어디로 집중되는지 잘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코스닥은 둘 다 매도 넣고 있습니다. 선물은 왔다 갔다.
많이 올랐거든. 자, 프로그램은 코스피 250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22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 한번 볼게요. 바이오가 아마 조정 받을 가능성 좀 있어 보이는데. 자, 바이오. 셀티는 삼행지 빼고 시원찮아요.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조심하세요. 오늘 밀릴 가능성 있어요.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못 눌렀다. 누른 사람 말고 눌러주십시오. 이제 슬슬 갈리는 업종들 좀 보입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죠.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체크. 핸드폰에 팁 드릴게. 핸드폰에 이렇게 관심 종목 1, 2, 3, 4, 5, 6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죠? 벌써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참고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면서 어디가 강세인지 빠르게 포착을 해야 돼요. 건설주가 오늘 비교적 양호하네. 금융주가 하루 주춤하더니 대번 또 반등하고요. 바이오는, 셀티는 삼형제는 양호하나 나머진 조금 약세고, 5G 그만. 휴대폰 부품이 약세.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실현 물량 나오는 듯 합니다. 현재 남북 경협이 현재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위에 단에는 면세점 그리고 고가 브랜드 위주의 단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코스피 괜찮다 했습니다. 밑에 여기는 좀 강세 보이네요. 이렇게 좀 난입니다. 자,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미국 선물 변동 없고요. 자, 금융주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고가 아파트들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좀 좋지 않을 거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집 팔았는데 다시 들어갈 집에 대출을 못 받는데 어떡하지?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조정 가볍게 받아야 돼요. 세게 밀리면 안 됩니다. 17만 4천원권, 5천원권은 밀리면 곤란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탄력이 떨어지고 힘없어 보이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오를 만큼 오르고, 그죠? 목표치 어느 정도 달성되고 운봉 보이면 뭐다?
닥터 K 주식 상처 탈출 팁 4입니다. 4. 선제적 매도입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죠? 5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 훨씬 높다 그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 높아요. 조정. 볼린저 밴드 성격이, 볼린저 밴드의 성질이 안쪽에서 놀기가 이 밴드 안에서 노는 게 90%입니다. 90%. 단기 차익 실현 물량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은 코스피 0.14% 상승 중이나 탄력이 좀 둔화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01% 그래서 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에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으니 매수세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계속 추가로 매도세 나온다면 오늘 좀 조정받을 가능성 코스닥은 훨씬 높아 보이고 외국인이 코스피는 616억으로 계속 매수해주고 있으나 기관이 727억으로 오늘 좀 매도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기관은 이 기조를 잘안 바꾸거든요. 하루의 기조를 잘안 바꿉니다. 외국인은 헷가닥 헷가닥 잘 바꾸는데요. 기관이 오늘 뭐 1000억, 2000억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그럼 강력한 베팅하면 되겠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관 외국인 사들어왔던, 기관이 특히 많이 사들어왔던 그런 IT 전기전자 조금 쉬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네이버 주춤하는 데도 대번 끌어당깁니다. 이거 전고점 돌파 가능성 훨씬 높아 보인다. 80% 정도로 전고점 이상 돌파를 점친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 매도 사인 안 들이죠. 이런 거는. 그죠? 올라갈 폭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카카오. 여기 단기 저점 훼손하지 않고 적절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15만 9천원, 16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 보고 있고 한국 조선해양도 조선주가 돌아서고 있는 마당이니까 상승 한 4, 5%대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JYP, 호텔신라 이건 그냥 들어갑니다. 지수와 크게 연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비교적 저점 부위에서 상승 추세 초입에 들어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셀트리온은 17만 7천원권 무너지면 강한 반등세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도 지금 마이너스 일단 약보합 전환했는데요. 오늘 조금 주춤할 모양입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갑자기 패대기 쳤어요. 1262계약 매도로 매도폭 확 늘리면서 밑으로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닥터케이 주식상처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98% 이상 좌지우지해요. 사면 올라가고 패대기 치면 빠진다. 그죠? 더 이상 무슨 지표가 필요합니까? 닥터K에게 하나만 딱볼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외국인 선물 동향 딱 보겠다 선택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해요. 그죠?
역행하면 안 돼요. 역행하면 안 됩니다. 형들한테 맞으면 안 돼요. 형들 눈치나 살살 보면서 형들한테 살짝 빌붙어야지. 그죠? 자, 조금 속된 표현인데 독구다이로 달라들면 방만 터져요. 방만. 아유, 저렴하다. 자, 추후 전략. 조정권에 임박했는데 하루 이틀 가볍게 아래 윗골이 달면서 살짝살짝 조정받을 때 여기 돌파됐던 2167은 지지될 가능성 높아요. 여기가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될 가능성 높고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강하게 밀리지 않고 적절히 조정받는다면 다시 추가 상승 가능하고, 자, 오히려 초강세를 나타내서 오늘 뭐 조금 주춤했으나 내일 추가로 더 갈 수도 있는 상황 있는데 그것은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좋은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슈팅, 단기 슈팅 성향으로 그냥 돌파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강하게 가려면 오늘 밑으로 박박박 깨져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니 아래 윗골이 달면서 숨 고르기 양상 정도 넣고 하루만에 그냥 또 치고 가긴 못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날도 적절히 2167안 깨고 적절히 조정점 숨 고르기 양상 보이고 난 다음에, 가장 좋기로는 여기부터 지금 9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4일, 5일 정도는 조정받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때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적절히 왔다 갔다 정도 성향으로 조정받고 난 다음에는 양호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 정도까지는 크게 안 좋을 것보다는 적절히 조정받고 다시 연말, 완전 연말쯤에 위로 한번더 추가로 치고 갈 가능성도 있고, 그 상황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변 국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일단 큰 맥락으로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조정 양상 보인다. 기간이 매도세 늘어나죠. 기간이 오늘 한 2천억 매도할 것 같아. 그죠? 지금 벌써 한 시간도 안 됐는데 875억이거든요. 이거 지속적으로 매도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물량 좀 넣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자, 기간이 단기 차익성 실현 물량으로 IT 전기전자 투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좀 조정받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스 나오겠죠. 그죠? 올라가는데 돼도 못 올라가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조정을 4, 5일 받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삼성전자가 4, 5일, SK하이닉스가 4, 5일 내에 강하게 갈수 있다고 예측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같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예측하는 게 맞을까요?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다? 기관이 매도세 강하게 나온 거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죠? 대체적인 전략은 그렇습니다. 배당락 즈음쯤에까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추가 상승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드시 편입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적당히 눌려주는 눌림목 기다렸다 다시 매수할 겁니다. 그 전략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자, 오늘 현재 기간이 차익 실현성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수도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강한 상승세 나타냈던 IT 전기전자의 원투펀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조정받는 양상, 그리고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키 맞추기 양상으로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예측하고 있는 카카오 일단 양호한 흐름이고 한국 조선의 양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네이버, 호텔신라 이런 쪽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라. 셀트리온은 17만 7천 무너지면 강한 반등세 훼손되는 상황이니까 17만 7천원 무너지면 잠시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돌아설 때 넣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저는 제시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자발적 후원 가능하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자발적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십시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